네, 안녕하십니까.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작업이 아니라, 저의 미술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밀레의 이삭 줍기죠. 네, 아크릴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보고 아크릴 물감의 좋은 점을 참고하라고 제자분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연필로 그린 그림이죠? 헬싱포드. 저희는 이삭 주신 분이, 빛이네요. 요거는 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그림입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밑에는,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들 보이네요. 여기는 볼펜화. 얼레지고 그리고 이거는 볼펜화 크레오파트라. 네, 그리고 이거는 색연필로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밖에는 김구 선생님 그림이고, 네, 옆에다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키우는 나무 화초들. 그리고 요거는 라이프로 그린 그림인데 겨울 풍경이죠. 네, 그리고 온 팝아트 벽화 시계. 거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포링 아트 하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많이 해놨는데,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조명기구나,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하죠. 저 뒤에는, 전시했던 그림이네요. 뉴질랜드에서 전시했던 그림. 그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날개 뭐 이렇게 계속 모아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작업이나 그림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그렇죠?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경도 다 하셨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